십계명 강의 제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8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The Ten Commandments. 출애굽기 20장 15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신명기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도적질은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하지요.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입니다. 도적 절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둑 또는 도적질은 남의 소유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남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총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적질은 소유자의 정당한 뜻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정당하지 못하게 취하는 것,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표를 도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표만 계산해야 하는데 남의 표를 자기 것으로 돌려 자기 것으로 만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송을 통하여 되찾고자 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적게 일을 하고 많이 가지려는 것도 도적의 하나입니다. 도적질을 스탑해라. 종업원이 정해진 시간을 충실히 근무하지 않는 채 완전한 보수를 받는다면 주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질이 낮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속이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 이후 절도죄는 중요한 사회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팔조법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는 구절로 보아 그 당시 이미 도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도적질을 하면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양심을 거스르는 일로 먼저 자신을 속이게 되며 비록 상대가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또한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여서 물건이나 명성을 훔치는 잘못은 큰 도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속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또한 큰 잘못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의 최소한의 필요까지 독점하려는 노력을 하며 심지어는 이웃의 땀과 노력의 산물을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억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8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나브입니다. 도적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가나브입니다. 이 말은 훔치다, 속이다, 버리다, 참으로 비밀리에 가져가다, 도적질하다, 살그머니 가져가다 등등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제8계명을 주신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인정하지만은 남의 것도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내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재산 관리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되었다고 나의 것인가 말입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니 내 소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근본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굴까요? 근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소유주입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의 자산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작품이요, 자기의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즉,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 말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볼때 제8계명을 주신 것은 소유권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남의 소유권 침해하지 말라. 누군가 나의 돈 1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돈 플러스 나의 자존심 플러스 그 가지고 간그 사람에 대한 불신임, 이렇게 모두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등 기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이라는 안식일에 추수 작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도적질한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침해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소유권 침해된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이 안식일에 추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침해가 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봅시다. 생명에 연관된 사건에는 최소한의 양식이 제자들에게는 최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도적질한 사람 가운데 생계형 절도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많이 봅니다. 그러면 도적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적의 종류,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그저 도적,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가는 그런 재물을 절도하는 행위, 그만이 도적이겠습니까?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아니한 저울 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행위에서 정직히 사라지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절추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살 때에는 팔대 저울추와 다른 것으로 팔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지 말라. 그렇다고 세금은 얼마, 가계세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등등으로 밝히면서 장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득을 챙기는 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손님의 유치를 위하여 가격 경쟁으로 같은 종류의 상인이 쓰러지고 나만 살아남기 위한 행위 역시 도적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산 정식을 원칙으로 본다면 첫째,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받아 모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너의 것이 나의 것 되고 나의 것은 나의 것 된다. 참 요상스러운 사상이지요. 도적의 심보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절도가 있습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재산을 도피하는 일이 절도라고 한다면 자유함을 빼앗는 것도 도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001년 7월 13일, 한국의 인신매매 상등극으로 미국에서 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유괴 인신매매 불법 체류라는 것 때문에 온갖 노동에 혹사당하고 행복과 평화를 함께 착취당하는 일들은 도적당한 것입니다. 남의 답안지를 보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내가 기록하는 것을 남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인용하는 일 역시 도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절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순결을 절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순기를 짓밟는 것도 절도의 하나입니다. 순진한 소녀를 꾀어 정을 통하는 것은 성적 회롱이며 폭행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절도입니다. 남녀의 순결을 짓밟는 것이 순결 절도입니다. 그리하여 나온 말이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못된 말을 남자들이여 들어야 하겠습니까? 명예를 절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무시하는 일 말입니다. 남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 역시 절도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불순종하는 것은 절도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불순종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것에 대한 절도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는 자기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였습니다. 즉 애무하고 아내와 같이 있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던 아내는 일기장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의 결핍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잘 못하였다면 이것 역시 절도입니다. 반대로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절도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 5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기 자신을 도적질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적질하다니요. 어떻게 내 자신을 도적질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색함으로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신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비하는 것도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도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거지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빚보증으로 고통하는 것, 내가 잘 아는 사람 어떤 누구의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내가 빚보증을 썼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역시 자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빚보증 쓰지 말라고 한 구절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꾸는 일도 도적입니다. 아니, 돈을 꾸는 일이 어떻게 도적이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도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아니할 목적으로 돈을 꾸는 것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갚지 아니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자는 도적
입니다. 영적 도적이 있습니다. 영적 도적에는 어떤 도적들이 있을까?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수록 깜짝 놀랄 일들 지금 많았습니다. 남의 물건이나 훔치면은 그 도적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각계의 도적들이 있고, 나 역시 도적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가운데 도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영적 도적, 십일조를 도둑질한 사람이 영적 도적입니다. 십일조 도적.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그 영광도를 돌림을 내가 가로채는 헤롯 왕과 같은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누가 나에게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말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지 내가 이랬으니 내가 그래도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 칭찬의 소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다면 역시 영광 도둑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한 것 역시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모르고 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하는 도적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자본가가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욕심쟁이가 되면 도적입니다. 이윤을 위하여 일하고 장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 도적이 있음을 우리는 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간 도적이라니요.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은 그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도적질한 자입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보면 늦게 오는 것이 장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회장에 5분 늦게 도착한 사람 때문에 20명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회의 진행을 못했다고 한다면, 1시간 40분이란 시간을 도적질한 셈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회의가 5분 늦었습니다. 왜 늦었는고 하니 와야 할 사람이 5분 늦게 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면 5분 곱하기 20명은 1시간 40분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A타임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B타임이거든. 아니, 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O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A타임이라고 하였으니 A학점 가진 시간 관념자일까요? B타임이라고 하였으니 B학점인 시간을 가진 관련자일까요? O타임이라고 하니 언제나 OK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time is after time. B-time is before time. O-time is on time. A-time은 시간 후에 오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A-time is after time. 언제나 시간 후에 오는 사람. 지각생. B-time은 시간 전에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B-time is before time. 시간 전에 오는 사람. 그러면 O-time은 뭘까요? O-time은 정시에 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All time is 정시. All time is on time. 정시에 오는 사람. 어느 것이 시간 도둑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편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에는 여러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어떤 도둑들이 있을까? 이러한 도둑도 있음을 공개합니다. 먼저 물질 도둑이 있습니다. 사람이 것, 직접적인 간접적이든 도적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도적이 있습니다. 날도적은 무슨 도적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내 편리에 계획을 세우고 내 날로 만들면 날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한 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편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편하겠습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 따라 그 계명을 준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고 계십니다.